수업 중에 조는 학생 대처법. 교수법 강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수업 중에 조는 학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입니다. 그러면 좀 건방진 이야기를 합니다. 제 수업 중에는 조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점심 후에 강의에서도 조는 학생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 졸리지 않나요? 했더니 앞 시간에 자고 옵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는 농담을 건넵니다. 벌써 20여 년 전 일이지만 내 수업에서 엎드려 자다가 혼쭐이 난 학생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학생들 사이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등학교 학생들 상당수가 수업 중에 엎드려 잔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교대생 중에도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있음을 총장 시절 강의실을 돌아보다가 알았습니다. 제 경우는 열정적으로 수업하는데 누가 아예 자거나 졸고 있으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일부 교수들은 떠들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보다는 차라리 엎드려 자거나 조는 학생이 더 낫다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조는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그 학생에게만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반이 엎드려 자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선생님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미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임 교수나 교사들을 위해 조는 학생을 깨워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는 졸음 대처 관련 수칙을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수업 중에 지켜야 할 수칙 중에는 수업 집중 수칙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졸릴 때 따를 수칙입니다. 수업 중 조는 사람이 눈에 띄면 옆자리 친구에게 사인을 보내어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어깨나 팔을 가볍게 두드리면 교재와 노트를 들고 강의실 뒤로 나가 서서 수업을 듣습니다. 스스로 졸리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리하기 바랍니다. 이때 교수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해줍니다. 둘째는 졸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침 1교시부터 강의가 시작되는 날은 졸리지 않도록 그 전날에 반드시 11시에는 잠자리에 들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음료수와 과자를 가져와서 먹으면서 졸음을 이기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은 과자 봉지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는 다양한 수업 기법을 섞어가며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수업이 아니라면 10분 이상 교사 혼자서 수업을 할 경우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학생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강의 위주 수업의 경우 10분이 넘어가면 학생들에게 질문하기, 동영상 등의 자료화면 보여주기 등 수업 세팅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집단 활동, 앞에 나와서 발표하기 등의 활동을 시키면 졸던 학생들도 깨어납니다. 여러 학생이 동시에 졸고 있다면 모두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거나 서로의 등을 안마하게 합니다. 넷째로 졸고 있는 학생을 깨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직접 이름을 불러 깨우면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그 대신 예화를 들 때 조는 학생의 이름 사용하기, 조는 학생 옆으로 가서 살짝 어깨를 터치하기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 터치하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생들과 이야기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상습적으로 조는 학생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매시간 조는 학생이 있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 경우 다른 교수의 수업 중에도 그러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수업 시간에만 조는 학생들이 많다면 수업 방식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교사의 수업 역량을 더 키워야 합니다. 조는 것과 달리 아예 엎드려 자는 학생에 대한 대처는 더욱 어렵습니다. 엎드려 자는 학생을 방치하면 전염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동시에 교사의 열정도 사그라들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 첫 시간에 엎드려 자는 것에 대한 수칙과 벌칙을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엎드려 자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엎드려 잘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그렇지 않던 학생이 잠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가가서 부드럽게 깨우며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곤해서 그렇다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물이나 커피 등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일어서서 스트레칭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건강상의 이유로 수업 시간에 깨어 있을 수 없는 학생이 있다면 수업에 참여하는 대신 치료에 전념하도록 학교 및 부모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엎드려 자는 것은 상대를 그림자 취급하며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는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엎드려 자는 학생을 처리하기 어렵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동료 교사와 함께 혹은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조는 학생 발생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